얼마 전에 음악회에 다녀왔는데 피리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예쁜 소리가 나는 피리가 정말 갖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피리를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피리가 꼭 갖고 싶어요, 나라님! 직접 만드는 피리라... 뭘로 만들지? 피리처럼 길쭉한 걸로? 맞아! 하지만 길쭉하기만 하면 안 되지. 어? 그럼? 속이 텅 비어있어야 해. 속이 텅 비어있어야 공기가 안에서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길쭉한데 속이 비어있는 걸로 만들면 돼? 맞아.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빨대? 얇고 길고 안도 뻥 뚫려 있어서 이거라면 분명히 피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빨대로 정말 피리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이 빨대를 빨대의 윗부분을 꾹꾹 눌러줄게요. 꾹꾹 부져 꾹꾹 눌러준 뒤 이 빨대 윗부분을 산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조심조심 잘라줍니다. 피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빨대에도 구멍을 만들어줄 거예요. 옆으로 뉘어준 뒤 앞을 조금만 잘라줍니다. 그럼 구멍이 보이죠? 짜잔! 예쁜 소리가 나는 피리 완성! 빨리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알았어. 잘 봐. 우와, 진짜 소리가 나네. 신기하다. 나도 물어볼래. 나도. 자, 나도 여기 있어. 그래, 좋아. 나도야, 그냥 불면 안 돼. 이렇게 구멍을 다 잘 막아줘야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거거든. 내가 피리 부는 방법 보여줄게. 자, 봐봐. 이렇게 다 막고 피리를 불면 낮은 음이 나고 하나씩 손가락을 떼줄 때마다 높은 음이 나오는 거야. 잘 봐. 우와 신기하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빨대를 길이에 맞춰 잘라볼게요. 이번엔 구멍을 막아줄 거야. 빨대 구멍을 쏙 막아주는 거지.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이 나무 막대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 짜잔! 초간단 피리 만들기 완성! 완성! 나라에 불어봐! 알았어. 나라의 연주를 기대해보시라고! 우와! 그냥 불기만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지? 우와, 신기하다, 나라야! 신기하지? 후! 빨대에 숨을 후! 불면, 빨대 속에 들어간 공기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나고, 길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나. 이렇게 입에 대고 빨대 하나하나 부는 거야. 잘 봐. 소리 난다. 그럼 햄팡이도. 좋아, 햄팡이도. 오호. 오호! 이번에 잘하는데? 나도 된다, 나도. 신나.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나? 잘 봐, 힘쌤처럼. 자, 이번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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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띠리리리리 왔다 갔다 띠리리리리. 하면서 잘했어 잘했어. 뱀팡이 소질이 있는데? 그렇지. 네, 뱀팡이 최고 최고. 와, 뱀팡이 신난다 신난다. 너희도 나만의 피리를 만들어서 꼭 도전해봐. 좋아 좋아. 팡! 자 여기.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나만의 피리 꼭 만들어보세요. 알았죠? 매미랑 빙가도 도전! 도전! 우리 빨대 피리를 불어볼게요. 네 좋아요. 우와 나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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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떳떳 비행기 시작! 멋지게 연주한 딩가와 레미에게 박수! 박수!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넷이 다 같이 한번 연주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모두 준비. 따따따 비행기 준비. 우리 친구들도 준비. 준비. 자 출발. 나팔 소리인데? 저기! 저기 나팔새가 날아다녀요! 어디요? 와! 햄팡! 저기! 저기요? 아니 저기 말고 햄팡 저기! 저기? 아니 햄팡아 저기! 아 저기요! 아 그래 저기! 저기! 옛날 옛날에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꼭 나팔소리 같아서 사람들은 이 새를 나팔새라 불렀어요. 하루는 나팔새가 푸른 숲이 우거진 산마을로 날아갔어요. 한참을 날다 보니 어느새 푸른 산마을의 우물에 다다랐지요. 목이 마른 새는 우물물을 마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날 나팔새는 나무도 풀도 자라지 않는 붉은 산마을로 날아갔어요. 붉은 산마을의 우물에 다다른 새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를 냈어요.
멀리서 나팔새의 소리를 듣던 나그네는 궁금했어요. 어제 들었던 나팔새의 소리와 달랐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는 나팔새를 따라 푸른 산 마을 우물가를 찾아갔어요. 우물로 몸을 숙이자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죠. 먼저 물을 길어 가세요. 오늘 얼굴이 참 고와 보여요. 먼저 우물을 길어 갔던 사람들의 말이 메아리가 되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번엔 붉은 산 마을의 우물로 나팔새를 따라갔어요.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먼저야. 너 때문에 우물물이 더러워졌어. 네 탓이야. 나팔새는 지금도 이곳저곳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 누칠, 어이, 비, 누칠, 어이, 손, 씻은, 땡, 비, 누칠, 어이, 손바닥, 어이, 손바닥, 어이, 손등도 깨끗이, 어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 두 손 모아 문질러, 두 손 모아 문질러, 엄지, 손가락, 뱅글뱅글 돌려, 손톱 밑도 꼼꼼히. 어이,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헹구는 것도 오래 헹궈, 30초 헹궈. 깨끗깨끗 문질문질 깨끗하게 헹궈요. 어이, 깨끗한 열개, 깨끗한 손, 완성! 잠깐!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저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손에 색은 다 묻잖아요. 그리고 여기 책상이랑 여기 노트북에도 색은 다 묻어요. 제 책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휴지나 이 손수건이 꼭 필요합니다. 저 손수건이 없는데요. 그러면 소매로 하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이렇게 기침하면 바로 뭘 해야 될까요? 손 씻어? 맞습니다. 물로? 비누로? 맞아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난 다음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저 손 씻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아이치. 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손은 비닐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어주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에이치!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 펭수와 함께 건강을 꼭 지켜요. 펭펭! 팝! 다샤이!